저 수목원에는 이 아이렉스가 많고, 아이렉스는 또 울타리 정원수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이렉스 종류가 많아서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어떤 종류의 감탕나무가 있는지, 아이렉스과가 있는지 한번 또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작은 한두의 살의 식물들의 이름이 지금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 호스타, 아비큐와, 문빔, 달빛. 뭔가 달빛을 닮은 꽃이 필것 같네요. 저게 이파리가 나서 꽃이 되려면 봄이나 여름에 될것 같습니다. 벽과 낙상홍. 수종상으로는 아주 아주 많기 때문에 나중에 수종을 크게 분류해서 관찰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철포 수목원의 유튜브 영상을 조금씩 조금씩 기획해서 촬영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단풍나무, 자포니카. 지너스 아서. 종류가 아서. 단풍나무 종류인 것 같은데. 와, 이거 엄청 큰 나무네요. 여기는 독특한 소나무가 있습니다. 울타리로 만든 감탕나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감탕나무로 울타리를 저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울타리로 개나리, 감탕나무, 탱자, 이것도 아이렉스네. 이 아이렉스는 특이하게 산조팜나무. 이거는 특이하게 노란 열매가 열렸네요. 보통 아이렉스는 빨간 열매가 주로 열리는데 노란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뭐 흔한 난류의 풀이고, 오늘은 저쪽에 온실 식물원을 안 가고 그냥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에 날씨가 좋을 때또 와서 촬영을 하고. 카스피지엄 나무. 우와. 야, 이거는 뭐 그냥 나무 자체에 가시가 달려 있네. 이렇게 선명한 가시가 지금 나뭇마다 달려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몸통에는 가시가 달려 있는데 위쪽 가지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가시가 달려 있지 않네요. 아마 이 나무가 자기의 몸을 동물로부터 보호하려고 이런 가시를, 여기 써 있네. 낙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가시가 달려 있다고 하는 가시주엽나무. 이란이 원산지인 나무로 사막지대에 많이 분포하며 낙타가 이 잎을 매우 좋아하는데, 낙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를 내며 가시는 나무 전체가 아닌 낙타의 키가 자라는 울지까지만 돋아나 있다. 하하, 참. 어린 왕자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리포 수목원의 겨울도 산책하기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한적하고 보즈넉하고 바람이 세지만 않으면 햇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교적 따뜻하게 수목원 내를 산책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노란 열매였었는데 지금 여기는 빨간 열매. 뭐 까치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감탕나무도 종류가
종류가 많고 한국에도 저 남쪽에 자생하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백류 나무도 많고 아마도 둘러볼 때마다 나무들이 많아서 할 얘기는 아주 많겠네요. 으차차. 전쟁을 패하게 한 마치목. 이건 또 뭐야? 희한한 얘기는 마치목. 이파리에 무슨 마치 성분이 들어있나 봅니다. 말들이 이걸 먹고서 아마도 전의를 상실해서 전쟁을 패했다는 일본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네요. 수목원에 지금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딘가 참 오랜만에 오네. 휜둥나무가 있네. 휜둥. 역시 여기에도 동백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렉스 감탕나무입니다. 이게 이렇게 감탕나무를 이용해서 울타리 형태의 나무로 사람 키만큼 만들어놨는데 보기 좋네요. 멀구슬나무. 여기는 화렵수인데 이파리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네요. 무슨 화렵수인가. 아주까리처럼 생겼네. 아직 열매도 있고 이파리는 단풍 같은 이파리를 하고 있네요. 큰 단풍나무라고 보면 되겠네. 철포 수목원에 진짜 나무가 많습니다. 일단 나무 수종상으로는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무 수상으로는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종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각양각색의 나무들이 수목원에 있습니다. 수목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오늘 해설사한테 설명을 들어가면서 아마 수목원 산책을 하는 분들 같습니다. 여기가 논이네. 논. 살얼음이 얼었네요. 이 살얼음에 돌을 던지면 쨔쨔쨔 하고 소리가 나면서 듣기 좋은 소리가 나는데 여기는 수련이 있고 별을 뵌 흔적이 있습니다. 고초, 부들 아기자기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만병초, 옥년. 옥년이 있고 이걸 한 바퀴 도는데 대략 1km는 안 될 것 같고 아주 세밀하게 돌면은 한 1km 조금 넘을 것 같고 평범하게 돌면은 한 500m 정도 되겠네요. 가볍게 산책을 하면 1시간 정도의 코스로 아주 괜찮은 공간입니다.
동절기에는 수목원 입장료가 6,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울타리 형태의 넝쿨과 나무 같네요. 수목원 한 바퀴를 가볍게 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사진을 몇 장 찍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날씨가 좋을 때 산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짠.